한국의 직장인 60명이 잠자는 뇌를 깨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과 공부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겁니다. 뛰고 공부하며 실험에 참가할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에 참여할 직장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어 공부를 합니다. 역시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확한 실험을 위해 20명의 비교 집단이 참여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총 60여 명의 직장인은 우리에게 뇌의 변화, 그 신비를 보여줄 겁니다. 전 과정은 서울 삼성병원 인지신경팀이 설계했고 운동 처방은 스포츠 의학팀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주세요. 노동 환경, 생활 수준이 비슷한 직장인으로 참가자를 선정. 운동, 공부, 비교,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시작 전 체력 검사와 함께 1차 인지 심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전 뇌의 상태를 파악, 앞으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최첨단 뇌 영상 장비로 3개월 동안 뇌의 변화도 추적합니다. 참가자들은 실험 시작에 앞서 정확한 실험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으며 매일 운동량과 공부량을 기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첫날 제작진과 의료진 회의. 실험 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나올 문제에 대비했습니다. 먼저 영어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에겐 바쁜 업무 중에 일정한 공부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문제가 있었고 운동 집단의 실험 시작에 있어서도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당기시고 한 번 더 쪼그리시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당기시고 마지막. 특히 체력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던 참가자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처방을 내려야 할지 결정해야 했죠. 또 참가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지 점검할 방법도 논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몇몇 참가자들은 공부량과 운동량에 대한 특별한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 영하 8도의 추운 날씨. 아침 일찍 운동 실험 참가 직장인들이 속속 모입니다. 오늘은 체력 점검 날입니다. 자신의 체력을 제대로 실감하는 것이 오늘의 취지죠. 현재 얼마나 운동이 부족한지 몸으로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을 테니까요. 역시 검사 결과 체력이 약했던 김기범 씨가 고전합니다. 아, 너무 힘드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유일한 부부 참가자인 김기범 씨 부부. 아내의 체력은 어떨까요? 자기 화이팅! 화이팅! 1등해! 짜고 뛴 거지, 둘이. 너무 힘들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체력 너무 힘들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건 완전히 저질 체력이에요. 체력 점검 다음 날. 부족한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체력 검사에서 꼴찌였던 임만기 씨. 그래서일까요? 더욱 열심입니다. 운동하면 내가 좋아진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갖고 MRI 찍어가지고 운동하기 전에 MRI 찍었고. 여기 신청하신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이제 편해갖고 돼가지고. 그럼 우리도 머리 했네? 한 겹을 다 해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얼마만큼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운동을 하면은 머리도 상쾌해지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예고 없이 영어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 원준 씨 계세요? 원준 씨. 예. Yeah. Today we're gonna do interview. The English interview today. Okay.
Are you ready for the interview? 주식회사. You'll be okay. So, as far as your memorization ability goes, what would you rate yourself from 1 to 10? Maybe around 8. So, pretty good. Yeah, I think yeah. so. Yeah. Aha, okay. 두 번째 테스트는 보다 정교한 영어 레벨 테스트. 참가자들은 현재 영어 실력에 따라 레벨을 받게 됩니다. I'm a salesperson. Yeah.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and watching movie. That's it. Yeah. Okay, well, thank you for that. Let me ask you some questions, okay? Pardon? Usually we like watching a movie. 앞으로 3개월 동안 지금의 영어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강도 높은 공부가 필수란 거죠. 또 영어 참가자들은 셀프 카메라 촬영을 결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공부하는지 공개할 겁니다. 촬영하는 거. 촬영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좀 잘생긴 사람이 나왔다. 네. 찍는 거예요, 이렇게. 신다혜님. 한 달째 모습입니다. 찍고 있는데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지 지켜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냐고요? 아, 이번에 90일의 프로젝트에 참가한 영어 집단 신동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외부 공부하면 지점이 높아진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퇴근 후에는 어떨까요? It was a pretty tough week. It was a pretty tough week. 네, 오늘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Persian Gulf. Today, this land is known as Iraq. Some... 출퇴근 시간도 예외가 아니죠. 영어 집단 모두 틈틈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Did you see the Gossip Girl? The TV yes. drama? Yes, I saw that. You saw that? If you still 모두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 have never owned a car before. I cannot buy a ferry. 사실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참가자들은 약속을 지키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네요. 아, 그래도 제가 궁금한 거는 저의 뇌의 변화. 초반과 3개월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 머리 속에서 뇌 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걸 상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잦은 회식과 모임.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죠. 한 달이 지나자 위기를 맞이하는 참가자도 눈에 띕니다. 저야 우리 제 제일 친한 친구 원준이네 주름이 부족합니다. 우리 원준이네 주름이 자글자글 지는 그날까지 원준이 화이팅! 실험 시작한 지 40일을 맞이할 무렵 영어 공부가 시들해진 참가자에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좀 영어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지금 정말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네. 내가 원했던 목표가 달성이 안 되나 자책을 하게 되면 내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어떤 설정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평생을 가야 될 친구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90일, 30일 안에 네.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네. 속된 말로 네. 도둑심 보시죠. 네. 그럼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본인이 그것을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한다면 가장 최고의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실험 기간이 절반을 넘어서며 영어 실험 집단의 중간 점검이 있었습니다. 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료진들이 현장에 찾아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되어야지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더 많이 뇌를 썼다는 거겠죠. 탈락자를 막고 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였죠. 이렇게 기억력 바닥 깔고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마지막 질문 3개월이 끝나고 나서 뇌가 가장 많이 변할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신동화되는. 과연 그는 바람을 이룰지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보죠.
실험 48일째를 맞이한 4월 말 두 번째 체력 점검이 있었습니다.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가다듬자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탈락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력 검사 하위 김기범 씨도 열심히 운동 중이죠. 누구지? 김기범 씨와 아내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을까요? 그의 휴일을 지켜봤습니다. 내릴 거야? 자, 맞벌이 부부의 운동법을 볼까요? 먼저 남편 김기범 씨가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젠 아내 차례인가요? 땀 묻어 사워야. 휴일날은 번갈아 운동을 하는군요. 기록도 빠짐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컨디션이나 이제 체력 부분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끼고요. 기억력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휴일 날 오후는 부부가 장 보는 시간. 부부에게 메모지를 보지 않고 장 보도록 당부했습니다. 일종의 기억력 테스트였죠.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어 보이죠? 맛보며 장볼 목록도 기억을 하고 정신없지만 재미가 쏠쏠해 보입니다. 장볼 목록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김 샀고요. 감자 샀고. 참외 샀고. 갈치 샀고, 멸치 샀고, 무 샀고. 지금 저희가 건전지랑 콩, 피망 안 샀는데요. 건전지는 여기 없고요. 네, 그리고 피망도 없어서 못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산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잘 샀다. 잘 샀네. 나름 만족하는데요. 절대 기억을 못한 게 아니고요. 없어서 못 산 거예요. 부부의 운동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오랜만에 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실험 시작 80일. 이쯤이면 운동의 실증이 날 만한데 체력 검사 꼴찌 임만기 씨. 더욱 열심입니다. 이젠 아예 출퇴근도 걸어서 합니다. 예,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침이 되게 상쾌하고요. 회사에 가서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계속 이렇게 다니실 건가요? 예, 앞으로 다닐 겁니다. 계속. 늘 사무실에 앉아만 있던 그가 운동을 시작하며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험 종료까지는 이제 겨우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개월 동안 달려온 실험의 마지막 날. 참가자 60명을 한 명씩 차례로 최종 검사했습니다. 실험의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체력 검사와 인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의 변화도 검사했죠. 과연 3개월 동안 이들의 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잠자는 뇌를 깨우는데 성공했을까요? 먼저 영어 공부를 선택한 20명의 직장인. 3개월 동안 영어 레벨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기억 점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한 참여자는 공부 시간이 적었던 사람에 비해 높은 성적을 거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해야만 뇌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3개월 동안 운동을 한 직장인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스포츠의학 검사 결과를 볼까요? 참가자 모두 운동을 시작한 뒤 실험 참여 전에 비해 심폐지구력이 높아진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언어 기억 능력 역시 눈에 띄게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참여한 직장인은 뇌 구조의 변화도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점은 뇌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활성화 부분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신경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이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두뇌 활동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에 불을 지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든다랄까.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 뇌 전체의 어떤 기능이 이렇게 한층 향상이 되고 그 뇌의 여러 부위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많아지면서 그때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뇌의 변화가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실험 전 체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임만기, 김기범 두 사람 역시 심폐지구력은 물론 언어 기억력의 향상, 더불어 뇌 두께 역시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두께 변화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줄어든 건 어떻게 해요? 줄어든 건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기다리네요. 야. 내가 좀 두꺼워졌는가? 저는 좀 많이 두꺼워졌어요. 정말로요? 네, 저는 플러스 12, 플러스 18도 있어요. 아, 정말? 네. 학습을 통해가지고 또 운동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두꺼워지고 머리가 좋아진다 어떤 그런 느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그러니까 운동이 이런 뇌 역할하고의 관계가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은 관계가 있나 봐요. 향상이 되게 많이 된 거 보니까요. 조금 향상됐던 걸 보니까 내가 한 만큼 향상됐을 텐데 못한 부분이 제일 많이 아쉽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열심히 하지 못해서요.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근데 3개월 동안 또 공부를 하게 된 게 저한테 또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줬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신랑이 운동하러 나갈 때 제가 뭐 아기를 혼자 본다든가 그래서 부담 없이 나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운동에 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돼. 3개월은 결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변화를 이끌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그것이 여전히 신비하기만 한 인간의 뇌라면 그 가치는 충분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자고 운동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누구나 노력으로 잠자는 뇌를 깨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